그때요 희망호 분보 시대.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나라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을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얼어맞으며 예 소매이 아르리다 예 화동이 곧 도업과 성병원 심학교요 을충년 정월 따르 산호탈로 상처고 오늘은 딸 자식을 강구에 싸서 안고 가면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통량 짓으로도 매겨 개우고 개우고 길러내죠 15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정의옵 우효행이 출처노여 그예가 밥을 빌어 귀한 근무 생진에 갈적 우연한 충을 만나 공양이 300석만 봉은사로 시주하면 소맥 눈을 뜬다 하기로 효석인 흔내 자식이 남정장사 손님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채수로 죽은 지가 후금 3년이나 되었소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가 쓸데있어 당장 목숨벌을 끊어주오 남의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세우고 수삼일을 즐기더니 우연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실 적어 뜻밖의 선의 도사가 내려왔겠다. 원컨대 도사께서는 황황한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우선 맥을 좀 보사이다.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한여 맥을 볼 제 심소장은 화요 간당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심박황수요 비위나 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복금동하였으니 비위가 상하옵소 탄성이 심으니 신경이 비약 소곡 폐대장이 왕성은이 간담성의장이니라 황소의 일럭 서대 피내일 신지 초주공이요 탐은 내일 신지 표본이라 심정경 반백
식하고 식당증 만명이 생하고 계신 경고 상하 오면 무서운 병이 아니라니까 어우로 칠사이급 파운이 오중탕을 얍수시오 속지왕 조총 갓돈이요 산사육 천문동 세신을 것도 육정령 태사행 속각각한 독합초칠분 소일 승천마녀종 20여차스대 효무동경이라 설사가 그 바오니 타간 백출탕으로 잡수시오 백출을 초고하여 서돈이요 사인을 초고하여 두돈이요 백봉염사 향놈이자 해왕단계 천공강할 독할각한동 강초칠푼 수인 승천만현용 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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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모 동경이라 실롱시 백초약을 갖다지로다 쓰라다는 칠에 먼저 죽을 테니 나그한테 모일 적어 인상은 니가 뭐니 대모원기고 시간생 지르며 조용야이로다 백초를 감으러지간 비강이오고 제사제스보고 경치답니다 갑초는 감으러지 군인 온중어구 생격사하로다 친구로다 스릴째 천지지상경이면 가빌 갑술시 단경유주를 두고 의리를 요시에 대장경 사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백이조에 삼액관 사입에 육공손 치루게 팔레관 구혈게 삼계 붙여 팔문과 자맥을 흐러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을 주어보자 심장점 천천돌구미 거월상환 중하나완 신분 단정 골효를 주고 총태금 비경삼은 음능천을 주어 보되 무디 약과 침파를 쓰디 병시 해적 미중터라 예, 판소리 명창이시죠.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왕기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많이 닮으셨지요. 국립창극단 지도위원이신 역시 판소리 명창이시고요. 동생분입니다. 왕기석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창극단 에이스 감독이신 우리 유영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도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그 창극할 때 기가 막힌 음악을 해주시려고 광주 시리 국악 간현악단의 송선명 김선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에요. 무슨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 왕기철 선생님은 작년 겨울에 예. 오셔가지고 뭐 했죠 그때 함께 있었는데. 헬끄더만 헬끄더가 헬끄더만 그렇죠 재밌게 했죠 근데 아까 말씀에 나하고 이 동생하고 나하고 닮았다고 그러는데 닮았어? 잘 보이셔 이게 동생이세요? 진짜만의 동생이세요? 엄마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생 아닌 사람을 데려갔단 말이요? 작은 아버지는 어떻겠지 아니 근데요 틀이 그래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 예. 분위기가 예. 요쪽은 좀 요쪽 예. 요쪽은 좀 닮았다고 예. 아 참말로 두 분이 성장하세요? 그럴게요 예. 그러면 그 몇 년 차이세요? 2년 네, 2년 두 살, 네, 두 살. 어리셨을 때 많이 싸우셨겠어요? 내가 좀 많이 두드려 맞았죠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안기철 선생님 모셨을 때 네. 왕손 한 분 모시기도 껄쩍지근했는데 오늘 왕손 두 양반이 안 계신 게 뭔 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아무 말씀이라도 하세요. 아니 근데 이것이 네. 잘못 나온성 싶어요. 왜요? 해보니 아니 형님이고 동생인데 시방 네. 동생은 지도위원인데 형님은 평단원이요? 뭔 판이요? 유영대 선생님 네. 참말로 그 전방에서 여기서 동생이 지도위원이고 저 형님은 그 밑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립창극단에요. 네. 아주 간판인 남자 배우 두 분이 계시는데 네. 한 분은 왕기철 선생님이시고 네. 한 분은 왕기석 선생님이거든요. 네. 두 분 다 뭐 빼놓으려면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인데요. 왕기석 선생님이 원래 창극단에 입단도 먼저 하셨고 또 활동도 더 풍부하게 많이 하셨고 또 키도 조금 더 크시고 그래서 저희 창극단의 지도위원으로 현재 계십니다. 아유, 두 분이 계셔서 창극단이 든든하겠습니다. 그럼요. 두 분이 빠지면 시체지요. 예. 창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또 창극단의 예조 감독님까지 계시니까 예, 예. 어떻게 해야 창극을 잘하여?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식한 놈이요? 아니 근데 이 창극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어떤 건지 여기 그렇죠. 지금 배우를 꿈꾸고 있는 그렇죠. 수강생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유영대 선생님께서 예. 도대체 창극은 무엇입니까? 창극은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왕기철 선생님이랑 왕기석 선생님이 수군가 한 대목이랑 심청가 한 대목을 들려줬잖아요. 여기에 보다 보면은 이제 판소리를 할 때는 이 창자가 소리꾼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듯이 노래 불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창극은 거기에 보면은 흥부도 있고 놀부도 있고 또 춘향이도 있고 이도령도 있고 심청이도 있고 신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역할을 나눠가지고 연극식으로 아주 그래서 새로운 무대에 맞춰서 연극식으로 쫙 펼쳐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배우로서 연기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래는 물론 말할 수도 없이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겹쳐져가지고 말하자면 노래로 부르는 요새식으로 얘기한다면 뮤지컬 같이 이렇게 쫙 펼쳐 보여주는 그런 판소리 연극 이것을 창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판소리 연극. 그럼 오늘 연기 공부한 학생들이 왔으니까 그 두 분은 뭐 별로 모델 다 해보셨죠? 신봉 다 해봤고 예. 이도령 가서 방자는 안 해보던 싶은데 방자도 해보셨대?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못했어요. 아 예. 밑바닥부터 저는 올라온 사람이라. 그러면 흥부 넓어. 그 뭐. 캐릭터를 우리 한 가지씩만 예. 표정 연기만 우리 한 번씩 배워보게요. 신봉사는 그래요. 신봉사 어떻게 해야 신봉사 같아요? 눈이라 우리가 끔벅끔벅 한번 배워보게요. 아, 그래요. 예. 잘 보고 한번 봐보세요. 그냥 그게 신봉사는 그냥 네. 봉사라는 거 그러니까 맹인은 아 맹인이죠? 네. 맹인은 일단 이 모습이 눈이 먼저 앞서지 않고 귀가 먼저 살짝 네. 이렇게 귀 왜 그러냐면 청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귀가 먼저 앞서고 이렇게 이런 어떤 신봉사의 캐릭터가 이렇게 눈도 깜빡깜빡하고 흰 눈이 바닥바닥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네. 뭔가 그 신봉사 같은 어떤 더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얀 색깔이 좀 보여야 되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이 양이면 그 신봉사의 어떤 그런 캐릭터에 비한다면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그럼 거기다 말 한마디 붙여서 해봅시다. 여보 뺑덕이네 이렇게 한번 진짜 해봐요. 시작. 여보 뺑덕이네 뺑덕이네 뺑덕이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천하에가 못된 넓은 어때요? 넓은 어떻게 한가 봅시다. 넓은 놀부. 저는 원래 생긴 건 놀부 같이 안 생겼죠. 아니요 여간 좋게 생겼어요. 여간 좋게 생겼어요. 놀부는 일단은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게 네.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네. 우선 목소리 자체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일단 이 대사가 네. 맛있게 네. 그냥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네. 쫄깃쫄깃하게 네. 어떻게 쫄깃쫄깃한 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이 그런 게 고래 불었냐? 그식 이번식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 그렇게 고래버렸냐? 너무 착하다 조금. 아이 그러면 얼른 내려가서 그냥 발로 싹싹 비벼물지 그냥 놔뒀냐? 시작. 아이 그럼 내려가서 비벼물지 싹싹 비벼물지 그냥 놔뒀냐? 천생이 착한 사람이라 그 역할을 좀 안 된다.
그러면 이 두 선생님 모셨으니까 우리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그 최후의 창극을 보고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고놈이 부자라니 배가 아파 못 살겠네. 아이님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어미, 이게 흥보놈 집이야? 좌우지간 내 한번 불러봐야지. 흥보야! 흥보야! 아이고,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흥보야, 예? 이게 누구네 집이냐? 어, 제 집 옵시다, 형님. 너 혹시 새 들어 사는 집 아니냐? 아닙니다. 새 들어 사는 게 아니라 새 놓고 삽니다. 강산지 궤변이다. 그건 그렇고 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내가 요새 소문을 들은 게 뭐 밤닛을 맞고 댕긴담서? 아니 형님 밤닛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적질 말이야 이놈아 도적질! 내가 근래 듣자하니 이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너 이 말이 분명하지? 어? 아이고 형님은 말씀이오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지 않는 도적질을 어찌한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네 재산과 네 재물이 일조일석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이놈을 잡으려고 오영 철사들이 날 때가 지나섰으니 그 아니 약한 일이냐 사이지차 거였으니 이놈은 잔말 말고 전기누설 털 것 없이 세간과 전담문서 돈깨 곡간 쇳대까지 내게 다 맡겨놓고 처자를 거느리고 맨 쥐같이 도망가서 신변만 한정하고 그곳에 피신당하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을 얻을라 그때 돌아와 살도록 허여라 알건자 형님 그게 웬 말씀이요 부자든 내 역을 나르리라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천만큼 대집을 짓고 새끼를 쳐밥으로다 길을 쪼개 몇밖에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아 그냥 그 중에 뚝 떨어져갖고 그냥 다리가 착신 부러져서 피 흘리고 그냥 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하던 것만이라 제비 새끼가 한 마리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발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뒤질라고 그래요? 네 형님 아이고 이놈아 아 그럼 그냥 얼른 내려가서 그냥 팔로 싹싹 뭉개버리지 그냥 놔뒀냐? 그래갖고 어쩌냐? 그래가지고요 네. 하도 불쌍해서 명태껍질 넣고 탕사실로 꽁꽁 태우고 동여매해서 아, 제 집에 넣어주고 살려 보냈더니만 네. 아, 그 이듬해 강남을 갖다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더구만 아니라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예? 그 집이 미쳤던갑다 그래갖고 예 그래가지고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렸구만 이라 심었은 게 열렸을 테지 이놈아 그래갖고 예 그래가지고요 예.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박숙은 끓여 먹으려고 박 한 통을 갖다 놓고 그냥 착 갈라 보았더니 봤더니 뭐 구랭이 나오디야? 아니요 걔 두 짝이 나오더구만 이라 박통 속에서? 예 그래갖고 예 그래서 한 개를 가만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아,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돌이 하나 뜨겁더라요 박통 속에서요? 예, 박통 속에서요 박통 속에서요? 그렇다니까요 박통 속에서요 형님 그 궤적을 한번 이렇게 떨어보는데 툭툭 떨고 돌아서 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가고 돌아서 다 돌아보면 쌀가 돈이 하나 가고 돌아서 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가고 돌아서 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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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찾지나 야 그 부자 되기 천하시구나 아이 그렇게 제비 다리를 넣지게 하라 양 땅값 분질러가지고 동여매주면은 박씨를 물고 온다 그런 말이냐 시방 아이고 형님 응. 억지로 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뚝 떨어졌구만이라. 그런 게 저절로 뚝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이놈아. 억지로라도 착 찔러버려야지. 가만. 그 지금은 제비가 없지. 내년 봄만 와봐라. 내가 이 광주 시내에 있는 장 제비는 다 잡아서 문질러 볼 거 있게. 흥보야. 예.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구나. 예, 형님 그렇습니다. 흥보야. 예. 너 형제 윤기 알게. 아, 그거야. 형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요? 그러지. 예. 자고로 동생보다 못한 형이 없는 뱀이여. 예, 예. 형제 윤기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예, 예. 일러치면은 네 세간이 내 세간이고, 그냥 내 세간은 그냥 내 거요. 그 가령 내가 어디가 죽을 일이 있으면은 동생 자네가 가서 죽고, 또 동생 자네가 어디가 죽을 일이 있으면은 그냥 동생이 가서 죽어버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고 볼 것 같을 지경이면은 나는 이 집안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예, 형님 지장하시고 천당하신 말씀. 아니 왜 더듬어 이놈아 그런디. 정보야. 예. 그러면 내가 그냥 건너갈 텐께 내일 저 하인들 시켜서 은근 부하 좀 짊어져서 좀 보내라. 예, 형님. 그래 그래. 형님 살펴가시기라. 아이 그놈 살펴가시기. 아니라고. 참. 역에는 왕 기철 선생님께서 형님 놀보역에는 왕 기석 선생님께서 현실과는 좀 다르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상식적으로 형님이 놀보하고 네. 동생이 흥부할 줄 알았는데 뭔 평상시 감정이 있어 형님한테. 아니. 눈을 까고 막 화 뜨고 막. 평소에는 네. 형한테 대들 기회도 없고 예. 애기 때 좀 두드러 맞은 거 에이. 복수도 할 겸 그래서 내가 형 노릇을 하고 아이, 무대에서라도 그냥 어떻게 어장 내버려야지. 예. 아, 이렇게 무슨 넓은 천막 어짜요 동생한테 막 이렇게 사태지 받고 오험했던 분. 아니 근데 이럴 때 또 형과 동생이 한번 그 바꿔서 해보면 너무너무 또 재밌잖아요. 예. 나는 그런 측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사하는 것부터 한번 예. 예. 그래도 이 양이면 착한 것부터 먼저 합시다. 흥부급부터 한번. 네. 아 그래요? 네. 형님 에? 박 속에서 박 두통이 나오는데 그 놈을 딱 갖다 놓고 그냥 박을 촥 갈라보았더니 시작 박을 촥 갈라보았더니 네. 그게 촥도 그냥 촥 아니고 촥 맛있게 갈라버려 그냥 여러분 그냥 촥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박을 한번 그냥 촥 갈라보았더니 자 시작 박을 한번 그냥 촥 갈라보았더니 아 그 속에서요 괴 두 짝이 나오더만요. 자, 그 속에서요 괴 두 짝이 나오더만요. 한 괴를 열어보니 쌀이 하나 수북 한 개를 열어보니 쌀이 하나 수북 아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은근부하가 가득 아,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은근부하가 가득 아 그래서 내가 그냥 부자가 되었구만이라. 야 그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자 나 한번 따라서 해봐. 그냥 촥 갈라보았더니 자 그냥 촥 갈라버렸더니 얼씨구 예 아, 좋아요. 그 표정이 살아있어. 우리 이쪽 이 친구는요. 아 그래요. 오메 또 명배우감입니다. 예. 그냥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자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자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쑥. 얼씨구 예.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자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돈이 하나 가득 가득 예 왼손도 한번 이렇게 쓰면서 한번 돈이 하나 가득 자 돈이 하나 가득 얼씨구 예 정말 만나게 하네. 아니 그렇게 뒤에 우리 박 그냥 박을 촥 갈라 보았더니 자 박을 촥 갈라 보았더니 아 좋아요 예. 우리 학생들이 그 연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예. 먼저 멋이
뭐 이제 들어가 있네. 선생님 개체지만 개체인들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평상시의 모습인 넓은 역할 한번 해보자. 넓은 역할 하면 재밌는 거 뭐 있을까요? 아까 그거 좋대. 그 시기. 거시기다. 그러니까 거시기야 그 대목. 아 그래요? 네, 그렇지, 네. 네 세간이 내 세간이고. 네 세간이 내 세간이고. 내 세간은 그냥 내 거요. 내 세간은 그냥 내 거요. 신선해. 우리 선생님 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넓어 이렇게 하려면 목소리를 이렇게 굵게 하는 게 좋고. 눈까지 까야 쓰겠어. 가만히 볼게. 눈을 크게 뜨고. 눈 흰자가 좀 보여야 쓰겠어. 눈 크게 뜨고 시작. 네 세간이 내 세간이고 또 내 세간은 내 거요. 아 내 거요. 내 거요. 난 또 부끄러워 할 게 아니야. 자 우리끼리 해볼게. 시작. 네 세간은 내 세간이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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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우리 임영희 선생님. 잘하시고요. 건강히 잘하시. 흥보요. 그 집안 이야기 같아. 네 세간은 내 세간이고. 예, 형님. 어. 그냥. 내 세간은 그냥 내 거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 어머, 우리 어머님이세요? 학생이세요? 어, 우리 어머님한테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세간이 내 세간이고 내 세간은 내 거요. 그러면 그 집 딸은 얼마나 잘하는가 봐. 엄마 이러니까 한 집안 우리 있구나. 미니. 네 세간은 내 세간이고 내 세간은 내 세간이다. 이 그래. 근데 내가 봐서는 너는 집에 가서 밥하고 늙음이가 연기 배운 거잖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틈틈이 배우세요. 야 우리가 대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 소리를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일단 캐릭터는 이해를 했으니까 예, 흥보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흥보 노래가 나왔죠? 예. 그 시기에 막 그래갖고 박을 탔는데 예, 막 부자 되는 거. 그 대목을 예. 창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목이요? 네. 사실은 이렇게 판소리 랩이에요. 예. 얼마나 말붙임이 빠르면서 휘머리로 몰아가기 때문에 예. 한번 재밌게 배워보세요. 네.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시작!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그 다음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뜨거우고 시작!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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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뜨거우고 아 좋아요. 아 너무너무 잘 따라가시네요. 예. 네.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예.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시작!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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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뜨거우고 그냥 크게 이렇게 동작을 함으로써 몽땅 겁나게 거시기 많이 나온 거 이렇게 어려운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와라 그득하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쌀가돈이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나 돌아불 간대. 어려워. 아니 숨차서 돌아보를 건가? 숨은 어디서신데요, 그다지? 아 그냥 쉬야지 어떻게? 쉬야겠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세이세이 그 구멍 그걸 도둑숨이라고 그래요. 도둑숨이네.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이러고 쉬야죠. 하고. 야 한번 해볼까요? 자,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좋죠? 그다음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자,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뜨거우고 예, 그러면서 또 쉬는 거예요.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그렇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자,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좋아요. 자, 저 우리 저쪽 한번 이쪽 우리 전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가돈이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쩌짜 이쪽은 나네. 그래요? 이쪽이 우리 이 친구는 예. 숨을 헬떡헬떡 끼래. 마이크 한번 쉬어보실래요? 마이크 시작!
툭툭 떨고 돌아서 다 돌아보면 돌아 하나 가득하고 돌아서 다 돌아보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자신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 자신 있는 친구 우리 친구 저기 뒤에 빨간 티 입은 남학생이 잘 아, 이쪽가 네, 잘했어요. 시작.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가돈이 하나가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얼씨. 오. 오. 아. 혹시 판소리 배운 적 있어요? 아니 배우진 않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판소리. 야. 아, 야. 자 그러면 이쪽 여학생 중에 자신 있는 친구. 여기요. 예, 우리 친구. 자, 네. 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네.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시작.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가돈이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얼씨구! 네. 아, 야 대단합니다. 아니 그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 네. 그 아무래도 랩 음악 같은 거를 그래도 들어봐서 네. 조금 익숙하게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 그런 음악이 익숙치가 않아서 네. 그러면 조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네. 나이 드신 양반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시죠. 여기서 최고로 훌륭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유영대 감독님. 선생님 네. 지금 제가 젊은 학생하고 고등학생 했는데 근데 네. 저 그 전방에서 예술 감독님도 소리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음악 평론가니까 네. 소리를 잘하는 건 평론은 잘하는데요. 네. 아, 창단도 아, 북도 잘 치죠. 아, 예. 북도 잘 치죠. 그럼 거기서 더 띄워주면 이제 더 웃겨서.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쌀가돈이 도로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오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돈이 하나 가득. 옳지! 예. 아, 예. 아, 뭐. 예. 평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 나가셔야 되는데요. 해보실게요. 어쩌십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네. 우리 조승희 씨. 네, 그 옆에는 우리 네. 조승희 씨도 한번. 네, 그러면 저는 이 노래만 노래 말고도 네. 더 이게 흥보 놀보 저희가 한번 저희 임예일쌤하고 한번 배워보고 사설까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아, 제가 그 팍 차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형님, 내가 하도 배가 고파서 그 팍 속이라도 긁어먹으려고 팍 하나를 쫙 보고 갈랐지. 속에서 군행이 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괴가 들었는데 한 짝도 아니고 두 짝도 아니고 시짝이나 들었어. 시짝이나 박통 속에서? 귀가 세 짝이나 들었는데 응. 뭐가 들었는가 얼마나 궁금해 그래갖고 응. 맨 가에고 괴짝을 탁 하고 열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몽룡이 알아 몽룡이? 신양의 남자친구 이몽룡이가 몽룡이가? 나왔는데 옵션으로 방자까지 데리고 나와버렸어. 이놈이 양으로 승부하려 한다니까. 아,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개짝은 또 얼마나 궁금해. 응. 두 번째 개짝을 딱 하고 열어봤더니 알아? 요새 뜨고 있는 꽃미남 주몽 알아 주몽? 주몽이 뻥하니 나와본 것이오. 아, 박통 속에서? 응. 아,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짝에서는 얼마나 멋진 놈이 나올라가 기대가 되지? 응, 그러지. 기대가 되는데 세 번째 개짝을 뻥 하고 열어본 게 어이구 아이고 시커먼 알아가? 얼씨구 학당 유재관이라고 있어. 박통 속에서? 유재관이란 놈이 뻥 하고 나와버렸지 뭐예요. 아이고 기분 나빠. 그래갖고 내가 이놈이 응. 생긴 것도 징하니 못생겼어. 아이 그래갖고 내가 그놈의 개짝을 탁 닫아버렸지. 근데 이놈이 끈질겨. 그래갖고 개짝 이러고 열고 고개를 빼까먹어 쳐다보는 것이요. 박통 속에서? 네. 닫아불면 또 쳐다보고 닫아불면 또 쳐다보고 그렇지. 그런 것이요. 닫아불고 돌아서 뭐 다도 도로 얼굴 내밀어불고 닫아불고 돌아서 뭐 도로 얼굴 내밀어불고 독땡이로 올려봐도 도로 얼굴 내밀어불고 자물쇠로 잠궈봐도 도로 얼굴 내밀어불고 도로 얼굴 내밀어불고 도로 얼굴 내밀어불고 아이고 꼴배신아. 어제 넘집에 가서 속상하게요. 서울에 병원 좋은 건 많이 있죠. 네,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네. 참 말을 잘하시네. 네. 소리도 잘하고 기가 네. 넘친다. 간 김에 차비도 안 들고 가서 병 고치고 오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등등 달고 돌아다 돌아오면 돌아 하나 감추고 돌아다 돌아오면 살가 돈이 하나 돌아다 돌아. 그렇게 예. 박통 속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방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아, 예, 형님. 아, 그러면요. 제가 박을 어떻게 타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오. 들어보지.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가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려돈이 하나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가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 아이, 흥보야. 예? 너 형제 윤기 알지? 예. 형제 윤기가 무엇이냐면 예. 네 세간이 내 세간이고 또 내 세간은 그냥 내 거요. 예? 예. 예. 가령 내가 어디 가서 죽을 일이 있으면 자네가 가서 죽고 예? 예, 예. 또 자네가 가서 죽을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죽어. 제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 갖고 네가 부자가 되었단 말이야? 아따 형님, 그럼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들어보실래요? 그래 들어보자. 뚝뚝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가더니 하나가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원내 어찌 않을까? 네 MP3는 내 MP3고 내 MP3는 그냥 내 거고 내가 죽게 되면 네가 대신 죽고 네가 죽게 되면 그냥 죽어. 그랑께 네가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부자가 됐단 말이야? 아따 형님, 내가 어떻게 부자 되는지 들어보실라우? 오냐.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가더니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오메 참말로. 네 핸드폰은 내 핸드폰이고 내 핸드폰은 아무도 안 죽겨. 네가 죽으러 가면 그냥 네가 죽고 내가 죽으라면 네가 가서 죽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형님 한번 들어보실라오? 어찌 들어보자. 뚝뚝 달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가돈이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아니 그런 박이 있다더냐? 네. 네? 네 그 말 들어봤지?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그리고 원래 형이 어디 가서 죽을라 그러면 동생이 가서 죽고 네? 동생이 어디 가서 죽을라 그러면 네가 죽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는데 좀 어려웠었는가 봐요. 예, 그렇죠. 어렵죠. 그래도 미래의 왕기철, 왕기석 같은 그런 네. 보석들이 있던가요? 있습니까? 예. 아, 보여요? 예. 아, 역시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가서 진상 의식하지? 어떻게 선수를 뽑아래? 그 그러면 최고의 넓부가 예. 최고 잘한 넓부를 뽑고 그렇죠. 예. 흥부는 최고 잘한 넓부를 흥부. 뽑고 예. 그 다음에 흥부는 뭐 어떤 성대강이 최고 나트라도 뽑고 그냥 쓰거든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고의 넓부는 선생님 뽑아주시죠. 자 넓부 뽑아주세요. 넓부는 빨간 티셔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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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감칠맛나게 잘한 우리 최고의 흥부는 최고 최고 흥보 예, 첫 번째 우리 학생. 아,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흥부 넓부 그 성재관이 잘했는지 최고의 성재관 이 왕치 성재관이 지금 예. 뽑아줘야 되는지 타협은 좀 하셨습니까? 타협이 안 됐죠. 타협이 안 됐어요. 우리 저 유현대 감독님한테.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오늘 최고의 잘한 그 성재관은 누구십니까? 예. 오늘은 두 번째 한 팀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팀. 네. 아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네. 오늘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장원도 됐는데 기분이?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런 그 역할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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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영대 선생님 그리고 왕기철, 왕기석 선생님 세 분 모두 다 건강하셔가지고 재미진 창극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로 보내드리면 너무너무 섭섭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창극 공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루부가 흥부 쫓아내는 대목 재밌게 보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내가 오늘은 뭔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그냥 오장이 부글부글 끓는지 모르겠네. 가만, 내가 오늘은 기어코 일을 내야 쓰겠다. 흥보야! 흥보야!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부르셨습니까? 불렀은 게 네가 나왔을 텐데. 너, 그 나이 들어가는 놈이 이 견말에 손 놓고 말이야. 할 일 하나 없이 떼똥떼똥 돌아댕기는 거 내가 눈꾼둥이가 쉬어서 봐줄 수가 없어. 그런 게 오늘은 너 그 처자식 싹 데려고 나가.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뭔 말씀은 뭔 말씀이야. 나가란 말씀이지. 내 이놈아 말 들어라. 부모 양친 사단 쓸지 너와 나와 경계라도 차별하여 기르던 일 너를 응당할 터이라. 나는 집안 장손이라. 사령을 뺏기면서 들도 한장 안 가르치고 주야로 일만 시켜 소불이든 부려먹고 이놈은 차손이란들이 사랑 더하다고 당초 예변 안 시키고 주야로 글만 읽자 호의 호식하던 일을 내 오늘 생각하니 원통하기 짝이 없다. 이놈의 식구들이 여태까지 먹은 것을 값을 쳐 받을 테나 그는 다 모들 망정토 매기도 안 할 테니 오늘은 너의 처자 모두 다 앞세우고 당장 집에서 떠나거라. 알겠냐? 아이고 형님의 말씀이오. 부모 생전 하신 일을 제가 저를 몰랐으니 어찌간 줄 모르거나 형님 뜻을 못 받들어 동생이 밉싸우면 종아리 치웠던지 돈양을 시시던지 죄를 주고 이러시제 나가란 말씀이 웬 말씀이오. 형님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아 그냥 나가라면 나가. 안 돼 안 돼. 아이고 형님 살려줘.